특이하게. 영준 씨. 아니, 회장님을 만나러 가셨다고? 그래, 잘 됐다. 잘 됐어. 영준 씨 뭐가 그렇게 잘 됐어? 난 회장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지 고민했었거든. 근데 결국 어머님이 해결해 주신다니 잘 된 거지. 그렇게 좋아? 예민하게 이러지 마. 회장님한텐 어쩌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도 알다시피 회장님 은근히 핏줄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. 미국에 계실 때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나 봐. 그런 분한테 진짜 자기 아들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. 회장님,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님을 원망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실 거야. 그리고 김관장 때문에 너랑 홍 팀장이랑 진짜 남매 사이 될 뻔했을 때 이미 그 문제는 정리됐잖아. 회장님, 기대도 하지 않았던 친아들을 얻어서 기분이 좋다고 쳐. 그리고 엄마랑 결혼을 한다고 치자.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암담하지?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. 같은 여자끼리 너 엄마한테 너무 빡빡한 거 아니니? 뭐? 난 솔직히 어머님, 회장님 눈치 보고 신부님 두려워서 얘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듯 전전긍긍하면서 지냈을 거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미어지더라. 그리고 가족들 눈치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 거야. 나 이번 일 때문에 사실 어머니 좀 달리 보이더라. 아니, 뻔뻔한 사람 같았어 봐. 회장님 친자 진지게 밝혔을걸? 회장님한테 친아들은 뭐 일종의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. 어머님은 그런 생각 못 하시는 분이야. 그저 자신의 잘못만 생각하고 그게 부끄럽고 두려웠던 거지. 어머님은 계산할 줄 모르는 분이야. 순수해. 그래서 나 이번 일 겪으면서 네가 오히려 어머님 딸이라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. 정수야, 어머님, 너나 처형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평생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으실 거야. 그래서 난 네가, 아니 딸들이 어머님을 진심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. 바람 안 분다. 내가 사랑한 네 몸을 통해 태어난 내 아이가 있다니. 순진아,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난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. 너무 힘들었지? 이제 고단함은 던져버리고 지금처럼 푹 쉬렴.
이사님은 어떠세요? 아, 고나기자. 아, 예. 다른 데 불편한 데 있는 건 아니시죠? 그동안 많이 불편했겠지. 회장님,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아, 얘기 다 들었어? 아, 일부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얘기가 새어나오는 바람에. 그래, 축하받을 일이지. 회장님, 네, 저 근데 왜? 여사님 자제분들이 호텔을 다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나 봅니다. 아니, 왜? 아니, 무슨 일인데? 아니, 정수하고 갤러리 그만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야? 글쎄, 뭐, 거기까지는 아직. 아, 그래? 그러면 좀 아이들 좀 불러봐. 아니, 저 회장님, 여사님 계시니까 저 다음에. 그래. 저 신자분 계신 곳은? 아직 못 알아봤어. 이 순진이가 계속 우는 바람에 내 아이가 어디냐고 떼쓰기도 뭐하고 말이야. 아, 그건 그렇죠. 근데 만날 수는 있는 거겠죠? 아, 그런 거 아닌가? 아, 물론 그렇겠죠. 저 여사님 깨어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죠. 아, 마음은 급하고 순진이 계속 고운하게 자고 있으니 아, 정말 미치겠어. 나야, 나 지금 당장 좀 만나. 아, 참, 저 우진이 불러서 같이 와. 그래, 거기서 보자고. 저기, 자네 순진이 일어나면 바로 나한테 연락 줘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버지, 왜? 정수 씨 어머님 만나셨다고요? 그래. 기분 괜찮으세요? 왜? 내 기분이 어때야 되는데? 옹호진이. 네. 순진이가 내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는 사실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죄를 지은 거니? 아버지. 그렇게 생각해? 전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 인생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왜 김관장한테 협박당하고도 나한테 사실을 말 안 했노? 만에 하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받으실 게 걱정된 건 사실입니다. 자, 영준이. 네. 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는? 어머님이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. 너희 둘 다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 아니야. 순진이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내 책임도 커. 내가 순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.